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.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.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면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. 공정위는 유사 투자 자문 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 명령. 또는 보상 명령을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더불어 입금, 신분증,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